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에듀윌 사심한국사 최연나입니다. 자, 오늘은 3단원 고려의 성립과 발전 중에서 오늘은 고려의 경제 파트입니다. 경제생활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건데요. 고려의 경제하면 사실 나올 만한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전식과 아니면 화폐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한번 오늘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요. 자, 먼저 이 경제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국가 재정이 이렇게 확충이 되기 위해서 개인별로 많은 세금을 걷고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고려 때는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걷었는지 그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고려의 수취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취제도, 세금을 걷었던 수취제도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그 땅에 관련된 세금 조세라고 하고 그리고 특산물을 걷는 곡물 그리고 노동력을 징발하는 역이 있습니다. 역은 말 그대로 노동력 할 때 그 역자예요. 힘역자 아시죠? 자, 그럼 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걷었느냐. 땅에 따라 걷었는데 사실 땅이 어떤 땅은 아주 촉촉하고 거름이 많고 비옥해. 근데 어떤 땅은 척박해. 그러면은 똑같이 걷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름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가 얼마나 기름지냐, 토지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가 되면 세종대왕 때 공법이라고 해서 전분 6등, 그때는 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거든요. 하지만 이때 고려 때는 일단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3등급 정도로만 나눕니다.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을 한 뒤 거기서 이제 10분의 1의 그런 세금을 걷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민전에서 세금을 걷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민전에서 10분의 1세를 걷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곡물로 넘어가면 곡물은 지역마다 특산물인데 특산물을 호마다, 집집마다 특산물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뭐 특산물,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완도에는 김, 그리고 어딘가에 뭐 통영에는 굴, 어디는 뭐 전복, 뭐 단감,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수작업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화도에서는 화문석 이런 식으로 그런 특산물을 걷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마다 특산물을 걷었다. 하지만 이게 부담이 제일 컸죠. 이 곡물은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곡납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부담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상공과 별공이 있었는데 상공은 이제 이게 항상 그 뭐랄까 매년 걷는다 항상 걷는다 해서 매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별공이 부담이 컸죠. 특별히 갑자기 수시로 아니 갑자기 왕비가 감귤이 먹고 싶다 그러네 그럼 제주도에서 또 감귤 뭐 이런 식으로 수시로 걷는 이 별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세곡물 역에서 곡물이 가장 부담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납의 문제 부담을 우리가 언제적이나 이것 좀 약화시켜 주냐면 대동법 바로 이제 광해군 때 조선시대 대동법이 돼서야 그제서야 이제 특산물로 걷지 않고 아예 쌀로 내가지고 특산물을 사서 이제 하게 되는 도구가 나타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곡물이 부담이 컸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호마다 특산물도 아주 억울한 거예요.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그냥 집집마다 걷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빈부격차 그런 것들을 뭐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컸다. 그 다음에 역이라는 것은 노동력이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징발하는 건데 16세에서 60세 남자들에게 징발을 하는 거다. 16세, 60세를 흔히 우리가 정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정남에게 징발을 하는 건데 무엇을 걷느냐. 뭐 군역의 의무가 있고 요역의 의무가 있죠. 군역이라는 거는 전쟁이 났을 때 거란이 쳐들어왔다? 그럼 싸우는 거, 군역. 그리고 이제 요역이라는 거는 뭐 저수지를 쌓고 성을 쌓고 궁궐을 만들고 말 그대로 이제 막노동시키는 이런 요역.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의 부담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어쨌든 가장 부담이 컸던 건 곡물이었다? 이것만 좀 알아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선지로 한 줄 정도씩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의 수취제도 요 토지 비옥도에 따라 3등급이라는 거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산물은 곡물인데 상공과 별공으로 나눠졌다는 그 부분만 암기보다는 그냥 알아두시면 된다. 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고려에서는 역시 전시과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고려의 토지제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의 토지제도는 이 관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토지를 나누어 주었느냐. 근데 다 나누어 줄 때 거의 이제 수조권을 주는 건데요. 종류를 쭉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역분전이 제일 첫 번째, 태조 왕건 때 역분전. 자, 그 다음에 전식과인데 이제 처음 시작했다 해서 시정전식과. 근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라든지 문제집이 나왔을 때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개정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 2000몇 년 뭐 개정판, 그 개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전식과, 조금 살짝 고쳤다 그래서 개정전식과. 근데 이 다시 개정전식과를 완성해서 완벽하게 고쳤다 그래서 다시 또 경정전식과. 전식과 3단계가 있고요. 그러다가 결국 전식과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전식과가 붕괴되고 이제 녹과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살표에다가 붕괴라고 쓰고 전식과가 무너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녹과전을 지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녹과전도 거의 뭐 없어지면서 이제 검은세족들의 대농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역분전이라는 건 언제 만든 것이냐? 태조 왕건 때. 태조 왕건이 내가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도와줬던 공을 이제 큰 공을 이렇게 세웠다. 이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이야. 이런 주는 게 역분전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농공행상적이다라고 합니다. 농공행상적으로 공을 논해가지고 역분전을 주는 건데 여기서 아 너는 공이 이만큼 크고 너는 공이 작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아 그럼 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나는 공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아 상처 입었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공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군이 인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품반영. 그래서 여기서 인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인품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죠. 너는 공을 이만큼 세고 너는 공이 작다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거를 돌려서 인품이라고 말을 한 거고요. 시정전식과에서도 여전히 역분전의 영향을 받아서 인품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전식과 같은 일단은 요 왕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역분전은 태조고요. 시정전식과 같은 경우에는 경종 때 실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개정전식과 같은 경우에는 목종 때 실시하게 됩니다. 자, 목종 때 실시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경종 같은 경우에는 문종 때 실시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시정전식과 같은 경우에는 관품과 관직과 플러스 인품을 고려해서 나누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정전식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인품을 고려하는 게 너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관직만 고려합니다. 관직만 고려. 자, 그리고 이제 경정전식과 같은 경우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우리가 이 시정전식과와 개정전식과는 모두 전직관리와 현직관리를 모두 주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관리가 그만 이제 그 관직에서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땅에 대한 수조권을 갖고 있으니 땅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관리는 점점 많아지게 되고 관뒀는데도 그 땅의 수조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땅이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모자라게 됩니다.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경정전식과로 계속 쭉쭉쭉 넘어가면서 점차 이런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현직관리만 주자 이런 식으로 현직관리만 주고 토지도 조금 밑에 등급 원래 18등급까지 줬었는데 막 16등급부터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토지의 양도 줄이게 됩니다. 원래 전지와 시지를 주는 것인데요. 나중에는 시지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자, 전식과라는 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전지와 시지를 나눠서 18등급에 따라 주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요. 전지는 말 그대로 밭전자 곧 곡물이 나오는 그런 밭, 시지는 땔감, 임야,
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남방을 나무를 떼서 했잖아요. 그 나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땔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시지.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18등급으로 나눠서 줬다 해서 전시과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순서를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경정정시가 이후로 점차점차 붕괴되고 녹과전을 일시적으로 지급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권문세족들의 대농장.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자기네 농장 소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 토지라는 것은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국가가 원래 왕토사상에 의해서 모든 게 국가의 땅인데 이 관리들에게 너희들이 세를 걷어서 너네가 써라, 월급으로 써라 라는 수조권, 줄 숫자, 조를 거둘 수 있는, 조를 거둘 수, 이래서 거두는, 조 거두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건데, 수조권을 주는 건데, 나중에는 이게 대농장이란 개념은 뭐냐면 권문세족이 다 지 땅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노비처럼 노예가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왕이 전민변정도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문세족의 대농장 경영으로 이 토지가 이제 파탄에 이르게 되고 이제 고려 말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역분전에서 녹과전까지 여러분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역분전, 시정, 개정, 경정. 시정, 개정, 경정, 그리고 녹과전이고 이 왕을 세트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역분전은 처음으로 이렇게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줬다? 그럼 나라를 처음 세운 태조 왕건이겠거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 시정, 개정, 경정이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 성시경 씨를 생각해서 시경, 시경, 그리고 계목, 계목거리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경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경문은 어떻게 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성시경이 계목거리를 경문이에게 줬다. 그러니까 성시경 씨가 키우는 댕댕이가 경문인 거야. 그래가지고 경문이에게 계목거리를 선물해 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외워주면 되거든요. 자, 시경이 계목거리를 경문이에게 줬다. 그래서 시경, 계목, 경문 꼭 연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유치해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기억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경, 시정전시과 경종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계목, 계목, 계목거리 생각하셔가지고 개정전시과 목종, 경정전시과 문종, 경문, 경문. 문종 같은 경우에는 이 문종 시기에는 최충의 막 이런 막 문헌공도, 최충의 구제악당, 문 약간 문학적으로 막 그런 문화 약간 학문적으로 발달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종, 경문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시정전시과와 개정전시과는 전현직과를 이렇게 모두 다 줬고 하지만 시정전시과는 관직과 인품을 받지만 아 인품이라는 게 좀 애매하지 않냐. 그래서 개정전시과는 관직만 받다는 거. 그리고 경정전시과는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했다. 현직관리만 지급. 요렇게 기억해 주시고 전시가가 결국에는 붕괴가 되고 나서는 사실 이제 강화천도하고 정신없을 시기 이제 사실 그때 몽골이 쳐들어오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강화도에서 일부 약간 일시적으로 녹과전 어쨌든 관리들에게 월급은 줘야 되고서 녹과전을 일부 지급했다가 그리고 나서 원간석기 이후에는 권문세족의 대농장 경영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 고려의 토지 제도가 제일 중요해요. 역분전, 시정, 개정, 경정, 녹과전 일부 일시적으로 지급을 했고 역분전은 태조 그리고 시정전시과는 시경, 계목, 경문 이렇게 그리고 시정전시과는 관직과 인품을 받지만 개정전시과에서는 관직만 이때까지는 전현직관리 다 줬지만 토지가 모자라니까 나중에 경정전시과는 현직관리만 관도 쓰면 다시 땅 그 수조권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땅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교재 보면서 밑줄 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도 역시 이제 농업 중심의 이런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죠. 우리가 뭐 조선시대까지도 다 농업 중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중농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농업 중심으로 개간한 땅에게는 좀 면세를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농업을 창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개간한 땅에게는 일정 기간 면세 혜택도 줬다. 세금을 걷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이제 개간을 창려했다. 농번기에 농민의 자벽 동원을 금지하기도 했다. 자, 여기서 의창 기억해 주세요. 의창. 자, 의창이 우리가 흑창과 의창을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흑창은 태조 왕건 때
의창은 언제?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 성종 때. 성종 때는 의창이라고 했다. 흑창을 의창으로. 의창은 뭐예요? 진대법을 계승한 것이죠. 곡식이 없을 이때가 이제 봄에가 먹을 게 없어요. 막 씨 뿌리고 먹을 게 없어. 그럴 때 춘궁기 때 꺼줬다가 가을에 갚는 춘대 추납 이게 의창이죠. 춘대 봄에 대출해주고 가을 추에 납부한다. 춘대 추납 이런 식으로 의창을 실시했다. 상공업은 조금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도 억상책으로 발달하지 않았다가 조선 후기가 돼서야 그제서야 이제 상공업이 좀 발달합니다. 자, 초치제도 조세 곡물 역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복습하면서 암기를 지금 하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따로 공부해야지 이거 강의 다 듣고 복습해야지 복습 잘 안 하시잖아요. 지금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조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몇 등급? 3등급. 자, 토지를 이제 상중하 이런 식으로 해서 3등급으로 나눴고요.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뒀습니다. 곡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특산물을 걷는데요. 상공은 매년 거기다가 또 수시로 걷네. 필요시 수시로. 이게 이제 별공까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것을 호마다 걷었다는 것. 부담이 가장 컸다. 자, 그 다음에 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 같은 경우는 노동역 할 때 그 역인데요. 16세에서 60세 남자 정남이라고 흔히 부르고 정남의 군역과 요역을 징발했다. 노동역. 두 종류로 나눠진다. 군역, 요역. 그냥 요거는 그냥 암기보다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3등급이라는 거, 상공 별공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의창. 태조 왕건 때는 흑창, 성종 때는 의창입니다. 성의 있게 꿔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성종 때 성의 있게, 야, 좀 성의 있게 저기 대출해 줘. 이런 식으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전시가 제도. 우리가 열심히 아까 필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시가 제도는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를 18등급에 나눠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전지는 말 그대로 곡물, 그래서 밭이고요. 자, 그리고 시지는 임야.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 수조권을 주는 거다. 만약에 여러분들 선지에서 소유권을 주는 거다. 그럼 틀려요. 소유권 너 완전 평생 가져. 그거 아니에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거둘 수, 그리고 세금 조회요. 수조권을 지급한 거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원칙은 세습이 되지 않아요. 세습이라는 건 뭐야? 우리 아들 이거 전시과 가져. 이렇게 주는 거 안 돼요. 전현직 관리. 그래서 이제 관리가 이제 죽으면 끝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후반납이란 소리죠. 죽으면 국가에 반납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고려 때 세습이 되는 토지도 있죠. 뭐예요? 공음전 있었죠. 그래서 고려에는 공음전만 세습이 된다. 그래서 세습 X 거기다가 공음전은 세습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가 이제 귀족적인 그런 귀족의 혜택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음전이 있었고 그리고 음서제도. 백으로 5품 이상의 높은 관직이면 백으로 자기들의 그런 자제들이 시험 없이도 높은 관직 올라갈 수 있는 음서 있었죠. 두 개. 공음전, 음서. 자, 그리고 전시가로 넘어갈게요. 자, 전시가는 그래서 어쨌든 전지와 시지를 지급을 하는 것이다.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위에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18등급에 나눠서 수조권을 준다. 자, 시계경 요 순서 외워주시고 시정, 시정, 성시경, 계정, 계정, 계목, 계목거리, 경문, 경문, 경정, 전시가, 문종 이렇게 꼭 왕 연결해 주시고 요거 나오게 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시정, 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관직에다가 플러스 인품까지 아직 역분전 때 있었던 그런 공을 세우는 인품 그거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시정, 전시가는 아직까지 인품이 있다. 관직과 인품 기준으로 줬으며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을 해요.
그리고 개정 전시가 같은 경우 관직만 고려합니다. 인품 빠졌어요. 전 현직 관료에게 또 줘요. 현직 관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전직 관료는 관리를 이제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거에 대한 수조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국가가 당연히 땅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경정전시가는 현직 관리만 줍니다. 현직 관료에게만 준다. 땅이 모자라서. 자, 그리고 지금 양도 좀 줄었어요. 땅이 모자라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국엔 전시가가 무너지게 되죠. 붕괴되고 나서는 지급할 땅이 너무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녹과전을 주게 됩니다. 자, 녹과전을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원간석기가 되고 나서는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이제 경영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거예요. 수조권이라는 건 세금을 거둔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 그렇게 이제 각 민전도 있고 국가에다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지금 대농장을 경영한다는 건 소유해버리는 거예요. 요 대농장에서는 소유라고 좀 써주시고 권문세족들이 지 땅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일반 그런 양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권문세족들한테 쌀 같은 걸 꾸고 못 갚으니까 결국엔 땅으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대농장을 경영을 합니다. 그럼 땅을 잃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고 대농장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노비가 되면 천민이 되면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일반 백성들만 세금을 냅니다. 양인들만. 양인들이 줄어들으니까 세금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악화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악화되는 거지? 라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양인들이 이런 식의 채무노비, 노비가 돼버리니까 노비가 돼서 대농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양인의 수가 줄어들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민왕 때 전민병정도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신도원을 등용해서 억울하게 땅을 뺏긴 양인들에게 그 땅을 돌려주게 되고 그리고 양인들한테 이 땅으로 농사 지어 그 대신 세금을 내 이런 식으로 국가 재정을 좀 확충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이다. 자, 다음 부분은요. 귀족과 농민의 그런 삶인데 이 부분은 뭐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중요한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귀족들은 뭐 한마디로 잘 살았다. 귀족들은 뭐 음서, 뭐 거기다 공음전 이런 식으로 세습되는 토지가 있었다. 대대로 상속받은 토지 여기에다 공음전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하다. 노비들도 있고 권력에다가 고리대, 고리대라는 게 그런 사채놀이예요. 이자를 막 늘리는 거 그런 식으로 또 토지를 확대했다. 그래서 토지를 확대해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대농장으로 확대했다라는 거죠. 크게 큰 대농장, 큰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농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던 소유했던 민전이 있었고요. 혹은 타인 소유의 토지 경작, 대농장을 이렇게 경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민은 또 소를 이용한 기피갈이도 많이 일반화됐습니다. 우경. 우경을 처음 실시한 왕은 개인 뭘까요? 지중왕이죠. 그래서 지중왕 때부터 시작됐던 이 우경이 이제는 일반화돼서 거의 다 농민들이 이제 좀 소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는 비쌉니다. 근데 소를 이용한 기피갈이란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이렇게 파는 거랑 소가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소가 얼마나 힘이 센데요. 우리 옛날에 좀 잔인한 형벌이라고 하는 능지처참 아시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거 사람이 못 뽑아요. 사람 그 몸을 사람 그 좀 잔인하긴 하지만 하지만 소한테 매달아가지고 그 땡겼다라는 거죠. 소나 말을 이용을 했는데 주로 소가 주로 땡겼어요. 우리나라는 농사국가라서 이제 소가 많기 때문에 소가 그렇게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이용해서 이렇게 깊이 땅을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걸음을 잘 못 썼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뒤적여줘야지만 기름져집니다. 왜냐면 그 위에 여러분들이 화분으로 이렇게 좀 원예를 한번 해보시면 아는데요. 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쫙쫙 빨아먹기 때문에 흙이 척박해져요. 그래서 흙에다가 자꾸 거름을 넣어줘야 되고 우리 어머니들 그 노란색 링거 같은 걸 꼽아주시잖아요. 영양제? 그런 거 해줘야지만 어느 정도 비옥해지는 건데 옛날에는 그런 식의 거름이 없으니까 밑에 땅과 위에 땅을 좀 이렇게 뒤적여주는 거죠. 촉촉한 땅으로. 자, 그래서 기피갈이가 일반화됐다. 자, 그리고 조금씩 시비법, 거름을 사용하는 시비법 이 조금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이런 녹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콩 같은 콩을 막 이렇게 막 으깨가지고 그걸 가지고 녹비법 거름으로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려 말에 문익점의 목화씨가 전례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고려 말이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중국 입장에서는 도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익점 아시죠? 보통에다가 목화실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문익점이 자기 장인어른과 함께 이 목화실을 어떻게 키우게 되는 것도 성공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목화 그 뭉게뭉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코튼마크 이렇게 된 목화를 이 실 같은 거를 여기서 실로 이 솜 같은 거에서 실로 짜는 그런 것까지 개발을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면 옷을 입게 된 거예요. 무명 옷. 그전에는 삼베를 입었어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여러분? 삼베 아시나요? 그게 그 장례식장에 가면 상주가 이렇게 팔에다가 하고 있는 그 삼베 있잖아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겹을 까끌까끌 그런 여러 겹으로 입었던 것이죠. 잘 사는 사람들이나 비단 옷을 입었지. 그래서 일반 민중들이 그런 삼베 옷을 입다가 이제 무명 옷을 입게 됩니다. 조금 더 따뜻해진. 그리고 이 솜을 누빌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게 솜옷도 입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연삼작의 윤작법이 보급이 되는데 이 윤작이란 건 뭐냐면 조보리콩. 그래서 조를 키우고 보리를 키우고 콩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2년 3자.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세 번 돌아가면서 윤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2년 동안 땅을 쉬게 한다든지 3년을 묵힌다든지 왜냐면 거름을 잘 못 쓰기 때문에 묵힌 땅이 많았어요. 휴경지가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윤작법이 보급됐다는 건 휴경지가 많이 소멸이 됐다. 휴경지라는 거는 1년 쉬고 2년 쉬고 땅을 좀 묵혀놓는 그런 휴경지인데 그게 많이 소멸이 되고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다. 그래서 윤작은 연속해서 농사를 질 수 있는 거 윤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부 일부 지방의 모내기법 보고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부 지방뿐입니다. 모내기가 전국으로 확산된 건 조선 후기예요. 아주 나중에. 왜냐면 이 모내기법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모내기법이 가능하려면 우리 논 보면 논에 물이 자작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의 거머리 있는 그 논. 그래서 물을 항상 싹 대주려면 그 정도로 저수지가 있다든지 우리나라는 이제 가뭄이 들 때도 심하고 비가 왕창 왔다가 또 안 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 수로 관계 수로를 잘 개발해가지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런 게 전국으로 다 확산되는 거는 거의 조선 후기고요. 고려 말에 남부 일부 지방에 모내기법이 보급만 됐다. 그래서 남부 지방에만 잠깐 보급입니다. 모내기법 전국 확산 이러면 틀려요. 고려 때는. 조선 후기에 전국 확산돼요. 그 다음에 자 농상지뷰 요거 중요합니다. 농상지뷰 자 농상지뷰는 중국으로부터 전래가 된 거예요. 원시기에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 농법사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 땅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세종대왕 때 농사직설 이래가지고 그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암이 농상지뷰를 소개했다. 농사에 대한 집요함으로 농상에 대한 집요함 이렇게 외워주세요. 이암이 집요하게 중국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공업은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데 전기에는 국가가 관리했어요. 관청수공업. 국가가 이제 아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부채 장인이구나. 그래서 장인을 등록을 한 다음에 부채를 이만큼 만들어라.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관청수공업이었고 소수공업이 나옵니다. 소에다 별표. 요거 뭐예요? 향소 보급할 때 그 소죠. 그래서 소수공업 거기서는 이제 너네 몇 날 며칠까지 돗자리 짜 며칠까지 부채 만들어 며칠까지 뭐 이렇게 그릇 만들어라 녹그릇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수공업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차별받는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에나 일어나고 그러죠. 자 그리고 후기로 넘어가면 사원에서 절에서 이제 수공업을 많이 합니다. 절에서 종이 같은 거 많이 만들고요. 이런 불교 경전 같은 거 찍어내야 되니까 종이 막 두부도 잘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원 수공업 그리고 뭐 기와 같은 것도 만들고 자 그리고 민간 수공업 이제는 후기에는 그 이제 민간에서도 좀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원 민간. 그래서 초기에는 전기에는 관청 수공업 소공업 주로 국가 주도였다가 후기가 돼서야 약간 민간이 주도하게 되는 거죠. 절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개인이 만들거나 민간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또 화폐인데요. 화폐는 이제 상업의 발달에서 이제 개경에다가 시전을 두고 그리고 이제 시전이라는 건 개경의 그런 뭐 시장을 관리하는 그런 거고 개경의 시전 이제 좀 시장 같은 게 형성이 됐고 그리고 관영상점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경시서 중요합니다. 경시서 별표 시전을 관리하는 거죠. 시전은 그냥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경시서랑 좀 다르게 CF 다른 거 비교할 게 동시전이죠. 동시전 같은 경우는 언제? 지중왕 때, 그래서 신라 때. 신라 때 이런 식으로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 있었고
고려 때는 경시서라는 거죠. 경시서. 자, 그리고 고려 후기 시전의 규모가 조금씩 확대되고 소금을 전매하기도 했었다. 소금 전매제. 이거 사실 충선왕 때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소금 전매대. 자, 그 다음에 화폐가 중요합니다. 화폐 별표, 여러분 교재에 화폐 별표 해주시고 이 화폐는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최초로 화폐를, 최초의 뭐랄까 철전, 최초로 화폐 만든 게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의 건원중보. 그래서 성건, 성건 꼭 알아두세요. 성종 때 화폐 건원중보 만들었지만 유통에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최초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숙종. 숙종은 아주 화폐의 진심인, 아주 그냥 지치지 않고 화폐를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주전도감. 이거는 의천이 건의를 해서, 의천의 건의로 의천대사가 이제 주전도감을 만드는 게 어떠니? 그래서 건의를 해서 주전이 화폐 전자잖아요. 우리가 급전이 필요할 때 그 전이죠. 전, 전주. 자, 사만 통보 중보 이런 식으로 사만 통보 중보, 해동 통보 중보 이렇게 만들고 은병 만듭니다. 사만 통보, 해동 통보, 은병 웬만한 화폐 다 숙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원 중보만 화폐를 처음으로 세웠다. 세울 건자 생각을 하면서 화폐를 처음으로 세운 성종 때 건원 중보 말고는 다 숙종 때예요. 숙종 때. 그리고 숙종의 업적 뭐 서적포도 하나 알아두면 좋겠죠? 관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숙종 때 서적포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만 통보 중보, 해동 통보 중보, 은병은 병 모양으로 생긴 요거죠. 그쵸? 자, 그리고 대외무역으로는 코리아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게 병란도. 병란도는 지금의 예성강하고 인천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했다. 자, 건원중보 모양 한번 볼게요. 건원중보는 이렇게 세울 건자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사만 통보는 삼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동통보 바다 해자가 있고요. 자, 그리고 건원중보도 건자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은병. 근데 진짜 이런 엽전 가지고서 문제를 쫓아나게 내진 않을 거고 은병만 사진 확인해 주세요. 이게 정말 병 모양이다. 이 은병 활구는요, 되게 그 고가 화폐였어요. 고가 화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좀 재산 축적용으로, 귀족들이 재산 축적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은병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폐 너무 중요해요. 숙종 화폐 꼭 기억해 주세요. 숙종 화폐, 아, 숙종의 주전도감은 숙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숙주나물. 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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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주. 숙주 주전도감. 그래서 숙종 주전도감, 사망통보. 그리고 숙종은 또 서적포잖아요. 숙서, 숙서. 요거는 시옷, 시옷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숙종, 시옷, 서적포.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5번. 밑줄 그은 토지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그 국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제정된 토지제도에 대해서 들었는가? 들었네.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과 위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고 하더군. 인품을 배제했어요. 관직만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개정전시과를 얘기하는 거네요. 목종이겠죠? 자, 지급 기준이 점차 정비되고 있군.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정 전시가 문종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전시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고려라는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어요. 자, 1번 볼게요.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무역하였다. 외관을 설치한 건 조선시대입니다. 독점적인 도고상인 도고. 이 도고가 만들어지게 된 게 이제 고려, 이제 고려된다. 조선 후기거든요. 자, 조선 후기. 그 우리가 흔히 근대 태동기라고 하죠. 자, 시장을 관리하는 동시전 나왔습니까? 동시전, 시중왕 때 신라죠. 국가 주도로 사만통보, 해동통보가 만들어졌어. 자, 해동통보 고려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왕 외웠잖아요. 숙종이겠죠. 그래서 이 시기, 이 시행된 국가로 물어봤기 때문에 뭐 그 왕 때의 업적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국가를 물어본 거야. 고려니까 그래도 답이 4번이 되는 거고, 민간의 관상,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 우리가 나중에 조선시대 때 배울 거거든요. 요거 조선 후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아, 고려구나. 그래가지고 문제 4번으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고려의 경제에 대해서 쫙 배웠는데요. 오늘 필기한 거에서 반드시 여러분 전시과 순서 꼭 머릿속에 저장해 주시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